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이제 그 가처분 결과가 이번 주에 뭐 나올 예정입니다만은, 최근에 최재형 의원이 지금 네.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20일 날 이준석과 만났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준석이 지금 뭐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다가 사실상 뭐 대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만나는 것도 자체도 그렇고, 또뭐 본인은 이제 의견 수렴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만나고 난 뒤에 내놓는 안을 보면, 지금 일단 공천 문제를, 제도 문제를 혁신위의 가장 우선적인 1호 안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천이라는 게 시간도 많이 남았고, 한데 왜이 시점에 공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최재형 그 혁신위원장이요. 뭐좀 꽂힌 게 있대요. 뭔가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당시에 그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이 굉장히 정당의 공천이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왜냐면 자기는 전략 공천했잖아요. 아, 물론요. 근데 항상 인간 그렇잖아요. 자기 전략 공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반대 경우에는 좀 문제 의식을 느끼고 그런 건데, 그래서, 아, 이게 좀 소명 의식을 느낀다 그래요. 공천 개혁.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재형 의원도 정치 초년생 아닙니까? 근데 뭔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갖고 이제 늦깎이 정치인이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때 뭐 감사원장 하면서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고 하는 분이니까 뭔가 자기도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요새 공천개혁에 꽂혀 있다는 거죠. 공천개혁에 꽂혀 있고. 그래서 지금 혁신위가 이거 오늘 2시부터 이제 회의를 열고요. 거기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3개의 소위가 있어요. 인재 분과 소위, 당원 분과 소위, 민생 분과 소위가 있는데 세개 소위에서 각각 어젠다를 올린 거를 거기서 토론하고 가능하면 의결까지 해서 오늘 1호 혁신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건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1호 혁신안은 공천개혁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한국의 공천개혁이 이렇게 지금 이 2022년 이 8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뭐한 것인가 좀 그냥 갸우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여러분 아마 저도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을 봤지만 공천개혁은 매번 할 때마다 공천개혁이에요. 근데 이게 막상 이제 공천할 때 보면 누구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가면 이 공천개혁이란 말이 제가 참좀 이게 너무 구름 잡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사실은 공천 문제에서만큼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뭐별 개혁되는 게 없어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많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기득권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의원들이 또 버티고 안 내면 저 이게 본인들이 뭐 경선하자고. 그래서 지금 도입된 게 이제 결국은 모든 게 대부분 경선을 도입을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경선 도입하면 이 권리당원 신청한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사람들 한뭐 몇천 명만 가동을 하면 제가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이 일반적인 저희 같은 회사원들을 하는 전혀 소용이 없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구 내에서, 선거구 내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한 1,000명 정도만 있으면 네. 충분히 다 된대요. 그러니까요. 딱그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지역에서. 네, 여론조사 전화 낮에 받을 수 전화 받을 수 있는. 있는 사람만 한 1,000명 정도만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으면 이 국회의원 공천은 따로 당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신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답이 또 그래요. 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좋다. 이렇게 하기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천 개혁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오래된 얘기고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고 뭐뭐좀 이거는 정말 혁신적이고 파격적이고 쌈박한 아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세계에 있다 보면 정치 그 개혁과 관련해갖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왜 하느냐 하는 건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오늘 그 혁신위에서요. 이준석이 대표 시절에 그 도입했던 거 있잖아요.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뭐 시험. PM 뭐뭐 PPAT인가 뭐 이거 PPAT인가 있잖아요. 이거를 더 확산시키자, 확대시키자. 그래갖고 내후년 그 국회의원 총선 때도 이 합격자만을 가지고 공천을 하자. 그 앞으로 저기 서울시장도 이제 그 중간평가를 이 시험을 봐서 하게 하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최재형 이준석 회동이라는 게
이준석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자기 그랬잖아요. 자기 요새 책을 쓰고 있다.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위원장은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그걸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얘기 들으셨죠, 현장님도. 최재형 위원장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그 공천 개혁안 만들어 놔봤자 이게 비대위에서 통과되고 또 의총에서 추인받으려면 좌절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의원님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놔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신이 당대표가 돼야지만 그 공천 개혁안을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번 전당대회 나가라. 그래갖고 지금 고심 중에 있대요, 고심 중에. 아니, 그 이야기하고 또 연결되네요. 그럼 이준석이가 자기가 미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하고 또 최재형 감사, 의원하고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 최재형 이준석 연대설이 그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최재형 의원이 이렇게 공천 개혁안을 하는 이유 자체가 보면, 결국 이준석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다음 대표 경선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자기가 뭐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밀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뭐가 이야기했던 시험 문제라든지, 뭐 공천 개혁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아마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근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최재형 의원은 뭐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장 하시고 뭐 법조에 계시면 괜찮은데,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같이 캠프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고개를 그냥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최재형 의원 방에 가서 이제 이거저거 많이 취재한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판사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국회의원이면요, 정무적 판단에서 어떤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맨날 법조문 갖고 이건 맞고 틀리고 뭐 이게 뭐 판사 그 업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비대위로 전환하는데 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냥 자꾸 그대로 해석해갖고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비대위 전환 요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기는 비대위 전환에 반대한다. 그게 아직도 법률가예요, 법률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집에서 하여튼 뭐 애국가 부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은데, 이분이 워낙 이제 그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의 쪽으로 많이 이제 좀그된 분이고, 또이 정치를 이제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마 제가 볼때 다음에 본인 저 종로에서 재선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 정치라는 게, 이게 그냥 뭐 법정 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하고 부딪히고 뭔가 리더십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금 이제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조금의 번지수를 지금 잘못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지금 이준석이 이야기했던, 자기가 미는 후보, 이걸로 만약에 최재형 의원이 만약에 자리매김한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저 토요일에 있었던 이준석 최재형 회동이 왜이 시점에 지금 더군다나 이준석은 갈수록 어저께도 뭐 김근식 마저 손수조 마저 이준석에게 등을 돌렸다. 다등 돌렸잖아요. 뭐 조해진 마저 그랬다. 뭐 이준석의 우호적이었던 사람이 다 이제 등을 돌리고 워낙 심한 언사를 그냥 오늘도 뭐저 자기 뭐 경찰 수사에 배우의 윤핵관에 뭐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등뭐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성 이런 거를 막 그냥 그 난사하고 있잖아요. 당내를 향해서 내부 총질 난사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최재형 의원이 또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대통령이 이준석 감싸야 된다. 뭘 감사라는 거야, 진짜. 예? 이해를 못 하겠네. 뭘 그러니까요. 지금 저 이미 관계 한참 가버렸는데, 예. 그럼 뭐 누가 누구를 감싼다는 아 그러니까 겁니까? 현장님 이게 며칠 뭐 엊그저께 시사저널이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냈잖아요. 고립된 이준석, 미들맨은 이제 최재형뿐. 아이고, 예, 진짜. 미들맨은 이제 이준석이 이제 미들맨은 최재형뿐이다. 근데 본인은 이준석하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 뭐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지금 당내에서 이준석과 제일 밀착해서 뭐 하는 사람이 최재형 의원이에요. 본질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게 뭐, 이제 본인이 뭔가, 이분이 또 자리 욕심이 많아서, 이게 이제 당대표 하면 주변에서 부추기면, 본인이 당대표급이 되는 모양이라 생각하실 텐데. 글쎄요, 이거 괜히 이뭐 국회의원 자리 이제 그것도 보존 못하실 상황이 아닌가라는 솔직히 걱정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들기는.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면 이준석에 대한 운명, 그리고 또 이준석의 이제 말빨이 아마 이번 주 들면서 급격히 안 맥히고 있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별로 그렇게 썩 아마 이제 언론에서도 주목하지 않는 뭐 그런 단계로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연스럽게 뭐 정리가 되어 가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최재형 원장 의원도 좀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저 후원해주신 분들 예, 보시겠습니다. 구름나그네님 감사드립니다. 시선님, 똑침노키님, 똑침이 뭐죠? 똑침노키님 고맙습니다. 김종식님 또 캐나다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M.S님 감사드리고요. 아로미님, 오늘 아로미님은 이 부대에 있는 아들이 지금 코로나 양성이 걸려서 지금 격리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뭐 빨리 완쾌되시기를 정말 저희들을 기도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세실리아 원님, 네,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많은 핵심 이슈들이 많은 주간 같습니다. 저희 어벤져스와 함께 이번 주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이런 정보들 입수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